너도 나도 보험 전문가라고? 끝까지 지켜보고 나서 결정하세요. 구독자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뭐 상품 설명이나 아니면 제 노하우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제 유튜브에서 지금 보험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구독자 입장에서 아니면 앞으로 계약하실 계약자 입장에서 제 3인칭에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또한 2년 전에 일단은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또 2년이 지나서 지금 뭐 구독자도 많은 분들이 생겼고 또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하시면서 지금 정말 보상관리, 사후관리 철저히 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맨 끝에 영상을 남기는 말이 있어요.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에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까지 저의 어떻게 보면 정말 보험 신조예요. 그래서 그런 신념을 갖고 지금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요즘 한 최근 6개월 사이에 언택트 시작하네요. 근데 많은 소비자분들이 지금 보험 영업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유튜브 시장에서요. 물론 유튜브 시장에서 보험 영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그분들 마음이니까 제가 장담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일단 본인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이 보험업계에 15년 일했고요. 그리고 지금 대형 법인이죠. 프라이맷의 본부장 소속을 일하고 있거든요. 네, 프라이맷의 인터넷 치시면 아실 거예요. 전국에 13,000명 있는 초대형 법인 대전에 본부장이 있고 또 제 밑에서 많은 분들이 본부장으로 배출이 되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위촉계약서 있습니다. 위촉계약서. 네, 여기 보이시나요? 네, 위촉계약서 있는데요. 본부장이에요. 제가 못 믿으실까봐 하도 유튜브에 말로 떠드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여기 본부장 위촉계약서가 있는데 제가 뭐 잘나서 제가 본부장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일단 그런 분이 좀 많이 아쉬워요. 딱 봐도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런 보험 영업을 원해서 보험 영업 시장에 보험 영업을 원하고 아무래도 지금 만날 사람들도 없고 대면으로는 코로나 시대에 대면으로 만나기는 좀 이제 보험 영업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비대면 쪽에 시작한 게 유튜브 시작 같은데 딱 보기도 저는 신입사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상품 설명은 뭐 주부장 이렇게 해요. 근데 그분들은 물론 계약자분 아니면 구독자님께서 설명을 받고 가입을 하셔도 저랑 솔직히 상관없죠. 그 계약자 마음이니까요. 좀 아쉬운 부분 있다면 좀 길게 지켜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상 한두 개 두세 개 남기고 나서 그분들이 뭐 경력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어요. 경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이 한두 개일 수도 있죠. 반대로 신입분인데 영상을 많이 뭐 남기는 분도 있고요. 근데 저는 좀 더 길게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한 달 일했는지 5년 일했는지 10년 일했는지 물론 계약자나 보험 가입하는 입장에서는 경력 따위 뭐 중요치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입보다 보상관리가 중요하고 사후관리가 중요한 금융상품, 보험상품은 꼭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자기를 관리해주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보험 청구나 혹은 보험사를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워서 내 편에서 보험금을 받아줄 수 있는 설계사한테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롱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시키고 나서 길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설계사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은 뭐 대면 영업이나 뭐 예 유튜브 시장에서 비대면으로 영업하신 분들 설계사분들 대부분 보험 영업하고 하다 힘드니까 나중에 1년이나 2년 뒤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 계약자분들은 솔직히 다른 설계사한테 이관이 되거든요. 그럼 그런 분한테 솔직히 가입 다시 이관이 되면 이관받은 설계사가 솔직히 관리를 제대로 시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같은 유튜브에서 보험 영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솔직히 감나라 콩나라 그렇게 못해요. 네. 그런데 좀 이렇게 계약자 입장에서 아니면 구독자 입장에서 보험 가입을 하고 싶다면 그 컨텐츠 영상을 보시고 길게 영업을 했는지 그리고 그분의 라이센스, 경력 아니면 직위 솔직히 직위야 FC인데 지사자 본부장으로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지사장인데 겸손해서 FC로 예, FC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직위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보험 가입하면서 솔직히 큰 차이는 없어요. 직위보다는 오랫동안 나를 지켜주고 관리해줄 수 있는 설계사를 만나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시대에 정말로 보험 치면요 보험 영업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졌어요. 저 2년 전보다 2년 전에도 많아졌지만 지금은 더더욱 많아졌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만두면 가입했던 계약자분들은 다른 분들한테 이관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험 유튜브 시장에 물을 흐트러 놓으면요 나중에 뭐 저나 뭐 다른 분들이 열심히 하는 보험 유튜버들은 욕을 먹게 돼요. 아 정말로 보험 유튜브 쪽에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양아치들이구나 아니면은 보험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신뢰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일했던 수많은 정말 보험 유튜버 하신 분들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몇몇 설계사분들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계약자나 아니면 구독자 입장에서 보신다면 영상이 많이 올려졌는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일을 했는지, 아니면 열심히 사는지, 혹은 그분의 라이센스나 경력이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꼼꼼히 체크하신 후에 선택을 하셔도 나쁘진 않다는 겁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반대로 저 보험왕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보험 영어 15년 하고 있고요. 저 자녀 3명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대형 법인대리점의 본부장을 하고 있으니까. 뭐 저한테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보험 관리 꼼꼼하게 뒤에서 시켜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저도 15년 차니까 지금도 보험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험 청구하면 저희 시스템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보험 청구 문의 오면 바로바로 피드백 해드릴 거고요. 보험 청구 최대한 빨리 해드릴 거예요. 저희는 보험 가입보다 우선적인 건 저도 내부적으로 저희 스태프팀이나 실장 팀장님 교육을 해드리는데 보험 청구가 오면 보험 청구 1순위로 먼저 해드리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영업이나 관리나 본인들이 하던 일을 집중해서 하시라고요. 그래서 보험은 가입보다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많은 좀 많이 아쉬워요. 네. 나도 보험 전문가고 너도 보험 전문가고 너도 나도 다 보험 전문가래. 물론 보험 전문가 될수 있죠. 보험 설계사가 보험 전문가니까요. 보험 유튜브에 가입을 하셔도 괜찮아요. 단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아 이분들은 아 과연 뭐 저도 뭐한 번에 5천 명, 6천 명 된게 아니잖아요. 구독자가. 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뭐잘된건 아닌데 앞으로도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꾸준히 지속적으로 열심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 유튜버 영업하다가 아안 되니까 반년이나 1년 있다가 때려치거나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잡채인지 하지 마시고요. 그럼 결국에는 같은 업종에 일하는 보험 설계사, 그리고 더 나아가 같은 시장에서 보험 유튜버로 하고 계신 수많은 설계사분들, 그리고 영업하신 분들이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좀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영업을 하고 컨텐츠를 개발하고 좀 이렇게 좋은 시장을 개척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가입보다는 보상 관리에 신경 쓰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만하지 않고요. 저뿐만 아니고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설계사분들, 그 다음에 신입분들이든 내공이 있으신 분들, 경력이 있으신 분이든 다른 보험 유튜버분들도 정말 제가 존경하고 정말 저도 자극받는 저 보험 유튜버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뒤처지지 않도록 저 또한 열심히 하루하루 사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